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가카이 노보가 지은 3분역이라는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됐어요. 참 좋은 책인데 한동안 제가 이 책을 저희 학원 학생들의 필독도서로 해서 많이 읽혔는데 이 좋은 책이 왜 절판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정리하고 살을 붙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3분역이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3분 카레 생각나죠? 3분 그러면. 그리고 컵라면도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되죠. 3분이라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어요. 사람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설득하려면 3분 정도면 적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하면은 워낙 유명하죠. 타이타닉으로 유명한데 이 제임스 카메론의 그 데뷔작은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에. 그 터미네이터를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썼는데 자, 이 영화를 좀 알리기 위해서 뭐 여기서 다녔죠. 감독들을 만나고 제작자를 만나러 다녔는데 어렵사리 이제 유명한 여성 제작자인 게일렌 허드를 만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공들였던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제작자는 시나리오를 보고 참 감탄을 하죠. 그때 제임스 카메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시나리오를 1달러에 팔겠습니다. 1달러에 팔겠습니다. 제작자가 그게 솔깃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영화의 감독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한 번도 감독을 해보지 않은 제임스 카메론에게 제작자는 영화를 맡기게 됩니다. 그 말에 설득당한 거죠. 그런 당당함, 그 배짱을 인정한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서 제가 말해요. 이 영화를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말해요. 이렇게 했다면 과연 그 제작자가 감독을 맡겼을까.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을 설득한 아주 훌륭한 사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권투 1라운드도 3분이죠. 컵라면도 3분이고 태권도도 3분인 것 같아요. 레슬링인가? 그래서 이 3분이라는 시간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는 프레젠테이션도 시간을 많이 내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회의를 하면 중원부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짧고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3분이란 시간은요 천천히 말할 때에는 한 800자 정도를 말할 수 있고요 빠르게 말하면 1100자 뭐 1000자 정도 할 수 있어요. 문서로 작성했을 때는 400단어 내외로 대략 보고서 한 장 분량입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원페이지 보고서 역시 최고의 집중을 요하는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고안된 개념이 되겠죠. 이런 그 간단 명료하게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양질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중원보완하는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바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라고 합니다. 그들은 업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업무로 바쁘죠. 한 가지 업무를 질질 늘어뜨리며 이런저런 고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이란 결국 일도 빨리 끝내고 그만큼 주어지는 업무도 많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쁜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3분이면 충분할까요? 정말요? 너무 뭐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소한 협의나 아주 간단한 미팅이라면 3분이면 충분하지만 본격적인 교섭이라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대로 보낸 3분은요. 3시간 아니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의 경우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 다음 같은 말을 자주 들어요. 저 손님이 곧 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끝내주시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개 경우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쫓겨서 처음부터 상품 설명만을 늘어놓습니다. 상대는 어서 이야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죠. 하지만 3분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네, 그 정도면 시간 충분합니다. 하고 나서요.
그런 반응을 보이면 상대는 집중하기 마련이겠죠. 자, 사전에 준비한 내용 중에서 상대방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나 이야기에 뛰어들 만한 화제를 찾아요. 업계의 뒷소식이나 신제품 개발 비와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정작 내가 필요한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장님한테 꼭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뭐 팜플렛이나 주요 자료를 놓아두면은 또면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대개의 경우는 다음 손님을 기다리게 한 채로 제품을 설명할 시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궁금의 기술이죠. 앞에 충분히 그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던져놓고 빠지려 그러면 오히려 시간을 더 내줄 수 있습니다. 자,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세일즈맨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품을 팔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장 상품 설명을 꺼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이 상대방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자신을 감추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한 시간도 아깝지 않게 내줍니다. 처음 3분이 중요한 이유예요. 저도 그 회의를 보통 잡으면 뭐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정리해보면 한 5분이면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참 서로 바쁠 텐데 핵심만 딱 얘기하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명수필가인 야마모토 나치코 씨는요. 좋은 문장을 쓰는 요령은 깎고 또 깎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깎고 또 깎는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깎고 또 깎아서 이것만은 반드시 이야기하겠다 싶은 말만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둔 표현의 예가 있어요. 한 남극의 관측대원이 아내에게 보낸 전보인데 거기에는 단 두 글자밖에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참 그 여보라는 단어 그 하나가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타인에게 감동을 주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언변이나 잔재주 아첨 같은 것으로는 결코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죠. 진실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이 진심이 아니라면 상대도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온 정성을 기울여 하는 말이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명작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클라이막스의 주인공이 하는 말은 언제나 짧잖아요. 저도 이렇게 책을 보면 되게 빨리 읽어요. 책을 이 책에 안에 있는 거 모든 거를 다 어차피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 그런 거 이제 읽다가 좋은 글귀 도움되는 것을 이제 밑줄을 치고 이렇게 녹음을 하죠. 그러면 아무리 두꺼운 책도 1시간 이내로 또는 30분 이내로 요약이 됩니다. 이걸 또 나중에 듣고 그러면 훨씬 기억이 쉽고 보통 이야기할 때 또 제가 강의할 때 또는 책을 쓸 때도 인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만남, 첫 만남, 첫 인상 이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어떨까요? 낯선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도 사실 저도 낯선 사람에게 이제 말 트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노력할 뿐이죠. 노력할 뿐입니다. 무슨 뭐 출판 기념회라든가 또 무슨 뭐 조찬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에 가면 제가 먼저 말을 걸긴 하죠. 근데 그게 결코 제가 막 즐겁거나 쉬운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하면 놀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낯선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우리 영업가족분들 더군다나 업무상 대화는 3분 안에 끝내자라고 강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야 요런 분들 앞에서 정말 아무리 말솜씨가 좋고 부친성이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태어나서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도 처음부터 아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알잖아요. 그 삶이란 건 크고 작은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삶은 결코 유지될 수 없죠. 만남이란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큰 역할을 하죠. 어린 시절 만난 누군가 때문에 꿈이 바뀌기도 하고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인생을 원하는 방식대로 설계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인생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만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3분력, 이 3분의 힘을 알게 된다면 참 도움이 되겠죠? 이 3분의 힘을 알기 전에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뻔합니다. 성공한 분들. 개인적으로 그럴 기회가 없다면 각연회, 공식적인 자리, 일부러 찾아가서 기회를 만들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영근 박사님, 성공한 분이잖아요. 그분을 강연회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닌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뭘까요? 예,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 만용이나 허세와는 다르죠? 잘 정돈된 눈빛과 어지간한 일은 간단히 웃어넘길 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이란 누가 인정해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물을 주듯이 스스로 격려를 하는 거죠. 성공을 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어서 성공한 겁니다. 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 경영의 신이죠. 누군가와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신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화려한 옷차림이다 반짝이는 말재주가 아니고요. 자신감만 있으면 옷차림이다 외모의 허술함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당당한 눈빛과 힘이 넘치는 목소리에 상대방은 카리스마를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 강력한 자신감을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호흡에 힘을 쏟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 신기하게도 호흡을 잘 가다듬으면 아무리 부담스러운 만남이라도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에 의식적으로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부담이나 두려움 등 왠지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갖고 상대를 만나면 간단한 협상이라도 그르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 시간이 늦더라도 크게 심호흡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자, 세일즈 왕. 전국 판매형을 다니는 어떤 영업 사원의 인터뷰에 심호흡. 자,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특히 어려운 상대나 큰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일수록, 만남일수록 호흡을 침착하게 가다듬는 게 좋습니다. 먼저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크게 숨을 내쉽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가슴을 쭉 펴고 크게 숨을 내쉬면서 차분히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에 양손을 포개놓고 의식을 집중한 채 입에서 천천히 숨을 토해내요. 공기를 전부 토해낸 다음에는 고로 한껏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만나게 될 상대를 생각하면서 혼잡을 내뱉어요. 그는 내게 호감을 보일 것이다. 오늘 미팅도 성공이다. 그리고 얼굴 근육을 풀어준 뒤에 입가에 미소를 띤채 약속 장소에 문을 여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해칠 수 있는 초간편 의식이죠. 신기하게도 일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만남이라도 강한 눈빛으로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신감 있게 눈빛을 갖고 호흡을 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될게 있어요. 인사를 하죠, 이제. 근데 인사를 할때 아는 척하고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도. 보통 그렇잖아요. 인맥이나 학연 이렇게 찾는 것도 왠지 그 나랑 좀 엮여 있다. 뭐 이런 걸좀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맥이나 친분, 뭐 지연 학연이 없다 하더라도 상상하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하고 금세 지는 방법은 이 숙지성의 원칙을 쓰는 거예요. 숙지성. 자, 숙지성의 원칙은 사람은 상대방과의 만남을 거듭할수록 호감을 갖는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만난 적이 없거나 혹은 몇번 되지도 않았지만 오래 만난 것처럼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주는 방식이죠. 우선 상상합니다. 이 사람하고 나는 3년 전에 같이 캠핑을 가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어깨동무를 했다.
같이 소주 한 잔을 해 먹었던 사이다. 뭐 이런 상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내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친한 사람 만들지 밝아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언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먼저 말을 거는 거죠. 우리 언제 만, 이게 완전 작은 멘트죠. 흔히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길거리에서 헌팅할 때 쓰는 방법이죠. 저 혹시 아세요? 우리 어디 본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당연히 인상되는 이제 기억이 없다고 말하죠. 분명한데, 어디서 봤는데요? 그러면 본인도 이 사람 어디서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기하네. 목소리나 인상이 제가 전부터 알던 분 같아요. 이렇게 다정스럽게 말하면 상대는 속으로 초면의 어색함을 덜어내죠. 그리고 긴장에서 벗어나서 좀더 친근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자 꼬실 때, 플레이보이들이 쓰는 수법이죠. 그들이 이제 쓰는 말재주를 보면 이래요. 전 전세 같은 건잘 믿지 않는데 이상하네요. 당신과 내가 어디선가 꼭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꿈에서라도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이제 여자들은 뭐 실없이 웃죠. 아이고 참 나를 꼬시려나 보다 하면서도 글쎄 싫어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해보지도 못했지만 그럴 것 같네요. 숙지성의 원칙이란요. 개인 간의 만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접에서 상품 판매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응용할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명문대 중에 명문대인 예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시절 그 학교 앞에서 찍었던 사진을 응시소리에 동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오래전에 꿈꾸던 곳입니다. 라는 말을 기록했어요. 대학 관계자의 눈에 띄어서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물론입니다.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숙지성의 원칙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겁니다. 우리 서로 전부터 알던 사이 같아요. 저도 그걸 좋아했어요. 라는 말 속에는 뭐 친근하다, 익숙하다라는 호감의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말투는 초면의 어색함과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마음을 두고 나면 본론을 꺼내기가 한결 수월해지죠. 단 이야기에 요점이 없이 길게 늘어지면 안 돼요. 자칫 실없는 사람으로 보일 염려가 있습니다. 숙지성의 기술은 메인 코스 앞서서 입맛을 다시게 하는 간단한 에피타이저라는 거.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본론을 꺼내죠. 이럴 때 급소가 있어요. 이야기에는 바위를 이렇게 깨를 때도 보면 망치와 정 갖고 한 번에 큰 바위를 절반으로 쪼개는 걸 봅니다. 급소를 아는 거죠. 돌에도 눈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야기도 급소가 있습니다. 그런 급소를 제대로 접근하고 찌르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연역적 화법을 쓰시는 겁니다. 연역적 화법. 이게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게 궁금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궁금의 기술 쓴다고 결론을 나중에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첫 번째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죠. 사과를 하러 간 자리에서 제일 먼저 꺼내야 될 이야기는 사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됩니다. 말을 빙빙 눌러서 제가요, 어제요, 그래가지고요, 뭔데요. 막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또왜 왔는지 잊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십시오. 자, 결론부터 말하는 거는요. 자신의 입장을 오해 없도록 확실하게 표현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이야기의 핵심에 집중하자는 거죠. 또 결론부터 말하는 것은 자신감 있는 상대로 비춰져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만나는 여자한테 우리 사귀시다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에피타이저를 먹고 메인 코스를 먹듯이 순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뜸 뭐 입장을 밝히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을 한 뒤에 그다음에 결론, 공식적인 만남이 있다든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는 더 이상 빼지 말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거, 근거를 내야 됩니다. 증거나 근거. 특히
근거를 제시할 때는 숫자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죠? 논리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요. 이야기의 진행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 다음에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러면 아주 명확하게 생각이 듭니다. 숫자를 많이 쓰세요. 이런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근거를 댈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세 가지가 좋아요. 3은 집중력을 가지고 기억하기 좋은 숫자입니다. 또 뭐 자기소개를 하거나 그럴 때는 저는 무슨 무슨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라기보다는 저는 무슨 무슨 대학에서 입학한 뒤에 무슨 과목에서 몇 점을 거둬서 장학금을 받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죠. 저는 어느 영업에서 뭐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아니라 저는 매출을 얼마를 올려서 몇 등을 했다. 제가 자기소개할 때도 쓰는 얘기죠. 저는 연매출 1360억을 팔았고 2시간에 52억을 파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신뢰가 가잖아요. 저는 뭐 CGO 쇼핑에서 1등 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멋진 명언들이 좀 있는데요. 메르디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세가 지나면 인간은 자신의 습관과 결혼해버린다. 링컨은요. 40세가 지난 인간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생텍쥐비르는 참 이 말 멋있어요. 산다는 것은 서서히 태어나는 것이다.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차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제공하는 것처럼 알찬 생애가 평온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이 짧은 말로 참 대단한 것을 표현하죠. 로맹 롤랑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이란 없다. 불행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죠. 자, 이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은 10권짜리 장편 소설로도 모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세계적인 명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 한 줄로도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멋지게 산다는 것은 서서히 태어나는 것이다. 자, 자신의 인생을 한번 써보는 거죠. 이렇게 단 한 줄로. 단 한 줄로.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제 쇼호스트 책에 쓴 건데 고객은 가치를 사는 거고 영업사원은 신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뢰거든요. 믿음. 설득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자꾸 잊어먹어요. 믿음이 없는 설득은 모래성에 올린 모래로 만든 성과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신의 가치관, 삶, 꿈 이런 것들을 짧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200자 원고지 한 4페이지 정도? 3분이면은 그렇죠? 4페이지 정도, 3, 4페이지 정도에 정리할 수 있는 A4지 한 장 정도에 정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인생을 요약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 3분의 힘, 3분의 힘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죠. 시간을 질질 끈다고 이야기를 덧붙인다고 해서 어려운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3분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늘 저희 아카데미에서 3분 PT, 스피치 과정에서도 3분 PT, 책을 한 권 읽고 3분 내에 요약해서 팔아라.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거든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3분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또 3분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리듬과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은 강하게 시작하고 전개를 느리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작은 느리게 하되 전개는 강하고 빠르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시작은 느리고 전개는 강하게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쫙 딸려오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연설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연설은 르노에 파견된 카를로스 곤 사장이 르노에서 이제 파견이 됐죠. 닛산에 닛산 사장으로 닛산 리바이벌 플랜을 지휘했을 때
이분이 1999년에 이제 왔는데 취임 1년 만에 174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을 했고요. 회사를 흑자 상태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한 대학에서 강연했던 내용이에요. 1999년 10월 18일 도쿄 모터쇼가 시작되기 직전 이날은 제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닛산 자동차는 쇠퇴하고 있지만 반드시 단기간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겠다고 단언하며 닛산 리바이벌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쇠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그렇게 단기간에 부활할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했습니다. 닛산의 실적을 살펴보면 전세계 사업장을 통틀어 연속 8년이나 실적 위축 상태였습니다. 1991년에는 6.6%였던 시장 점유율이 1999년에는 5% 아래로 떨어졌고 국내 시장에는 27년간 시장 점유율이 추락해서 왔습니다. 그 사이 수익성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2조 1000억 엔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안정궤도에 오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닛산 자동차에도 창조력과 정렬로 명성을 떨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쇠퇴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지향점이 없었다는 점. 둘째, 위기감이 결여됐다는 점. 마지막으로 공통의 장기 비전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닛산에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커다란 자산이 있었습니다. 192개국에 이르는 판매량과 최첨단 공장 생산 시스템입니다. 또 르노 자동차와 제휴해서 지리적으로는 물론 상품의 보안 관계도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혁신적인 또 헌신적인 종업원과 높은 기술력도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개 크로스 펑셔널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에는 200명이 관여했으며 2000개 이상의 제안이 검토됐습니다. 상위 하달과 하위 상달 양쪽 모두를 최대한 활용해서 닛산을 재건하는 정책 마련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익성,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코스트 삭감과 동시에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정책입니다. 저희 카를로스 곤 사장 연설 한번 되짚어 볼까요? 3분 정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요소가 살아있어요. 결론부터 말하기.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죠. 또 세 가지입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서 근거를 댔고요. 그리고 난언으로 시작하는 자신감 넘치는 의사 진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카를로스 곤 사장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야기의 초반을 매우 느린 리듬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이 집중하고 이야기가 고조에 이르면 빠르게 이끌어갑니다. 이처럼 이야기의 시작을 천천히 꺼내는 것은 자신의 리듬을 찾기 위한 전략이에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리듬이 있죠? 그 리듬을 자연스럽게 타지 못하면 자연히 말을 더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듣는 얘기에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말하면서 쉽게 흥분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요점을 하나둘 밝히는 내 목소리에 상대방도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이죠. 천천히 시작하기는 대화의 주도권을 주기에 유리합니다. 3분역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 반전을 위한 침묵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3분역이라고 해서 3분 동안 쉬지 않고 대화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중간중간에 호흡을 두고 침묵을 했을 때 사람들은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아주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갑자기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야, 그 장면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중하죠. 내가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잠깐만. 아니다. 아니야. 이러면. 사람 미치죠. 말을 중간에 가끔씩은 이렇게 침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도 있고 담을 수 있고 상대를 집중시킬 수 있거든요. 침묵하는 방법 가끔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맞장구를 쳐야겠죠. 근데 제가 주로 많이 쓰는 맞장구가 질문할 때는 오히려
되받아서 질문하고 대답하면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절하게 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그러시군요 아 그렇군요 라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복사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호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손동작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 시선, 몸짓 이런 부분으로도 대화를 할수 있어요. 보면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참 일어나는 일이 많거든요.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머리를 긁기도 하고요. 다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3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에 빠르게 반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대화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사회심리학자인 아가일은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관찰했을 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쪽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상대편이 시선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말하는 사람은 재촉받은 것처럼 더욱 쉴새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가일은 이를 통해서 시선의 움직임이나 눈과 눈이 만나는 빈도 등 비언어적 표현이 대화의 내용이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는 재판관의 시선이 향해 있는 쪽에 주로 많이 시선이 가는 쪽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있고요. 이 사실을 눈치채면은 변론을 진행하기가 좀더 쉬워질 것 같아요. 또 자리를 선택할 때도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상대와 소통 정도가 달라집니다. 설득이 영향을 끼치는 비언어적 영역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표정이나 시선, 몸의 방향이나 동작, 복장 등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사 표현을 대신하는데요. 이를 잘 파악하면 용의 주도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비언어적 표현을 좀 볼게요.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상대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상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점을 알리는 징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든다. 집중하는 거죠.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던 상대가 몸을 앞으로 내민다.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표정이 갑자기 밝아져요. 팸플렛이나 상품을 여기저기 살펴요. 기분은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말이 없어요. 한숨을 쉽니다. 등을 뒤로 펴거나 자주 쭉 뻗어요. 이러한 징후들이 포착되면 상품 설명을 중간에서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결단을 내리시지요 라고 말하면서 종교를 유도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이면 곧장 물러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선을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것을 본다. 말을 주고받을 때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건다. 손가락으로 코를 만지거나 계속 비빈다. 이 팔짱을 낀다는 건요, 자신의 영역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암시입니다. 이는 다리를 꼬는 것과 함께 클로징 포지션이라고 불리는 거부의 포즈예요. 또, 코 주변에 손가락을 대는 것은 의심이고요. 또, 비비는 것은 거부를 표현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포착되면, 아, 지금 바쁘십니까? 혹은,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물러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상황을 유지하면 상대는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한편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비언어적인 표현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허리를 이제 의자 깊숙이 대고 앉거나 테이블 위에 물건을 상대적으로 밀쳐놓는 거죠. 이야기 도중에 손가락이나 연필 끝으로 톡톡 소리를 냅니다. 턱 밑에 양손 끝을 모아요. 이런 행동은 상대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 볼때 상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설득하고자 한다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정면에 앉는 것이 좋죠. 상대에게 위화감을 주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반듯한 자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입가를 살짝 들어올려서 미소가 감돌게 합니다. 등은 편안하게 펴고요. 눈은 동그랗게 떠서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양손은 가지런히 포개서 책상 위에 올려서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동작을 따라하면서 친근함을 유도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중을 지그시 바라보면 편한 첫인상을 심어줍니다. 설득당하고 싶은 심리를 노려라. 인간은 누구나 설득당하고 싶어하는 존재다라는 사실만 명심하면 됩니다. 은근히 우리는 설득해주세요라고 할 때 있어요. 결정을 못 내릴 때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 때 빨리 결정을 내리게 해줘야 됩니다. 양복점에서 옷을 고르는데 검은색을 살까 회색을 살까 어떤 걸 못 고르는 분에게 점원이 둘 다 잘 어울리시네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검은색은 손님에게 칙칙해 보이네요. 회색 쪽이 전체적으로 맵시도 좋고 얼굴에도 잘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사이즈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솔직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이다. 내 진심이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해줘야 돼요. 내가 팔아먹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또 서로 비밀을 공유하면 신뢰감이 쌓입니다.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친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리를 보면 됩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5에서 10cm 정도로 가깝습니다. 스킨십도 많이 하죠. 사진 한 장을 둘이서 같이 볼 수 있는 사이예요. 연인 혹은 부부 사이라면 더욱 밀착돼서 그 거리가 0에 가까워지죠. 한편 공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30cm 이하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아도 좋고 상대로 하여금 비밀을 털어놓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밀이나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 등을 털어놓는 관계가 되면 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비밀을 공유했다는 의식은 상대에게 친밀감을 높여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귀를 갖게 합니다. 자, 말실수를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썼던 방법인데 이 책에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도 있는데 이걸 평소에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A라고 내가 그 B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C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 라고 옆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험담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말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주 그러는 게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그 험담 또 나쁜 이야기 이런 걸 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있다. 그 사람이 듣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험담이 아니라 칭찬을 하겠죠. 이 말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아도 돌고 돕니다. 대부분의 갈등과 대립이 이런 말실수로 일어나거든요. 말을 잘못 전해줬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이 부풀어지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다 생각하고 말을 하면 말실수를 안 하실 수, 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경영의 신으로 알려진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의 일화입니다. 산요전기 부사장이었던 고토다 씨가 마쓰시타 회장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얘기예요. 어느 날 마쓰시타 회장이 고토다 씨의 작은 실수를 크게 꾸짖으면서 난로불을 지피는 쇠막대기로 마룻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 돌아가는 고토다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화가 나서 내리쳤더니 그만 쇠막대기가 이렇게 부풀어져 버렸네. 이거 좀 바로 펴놓고 가지 않겠어? 고토다 씨가 망치로 겨우 펴가지고 가니까 마쓰시타 회장은 잘 됐네. 전보다 잘 됐어. 자네 참 쓸모가 많은 사람이군. 이러면서 칭찬했어요. 이처럼 마쓰시타 회장은 아무리 호되게 꾸짖어도 마지막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생각해내서 상대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면에도 아마도 이런 칭찬의 기술이 크게 일조했을 것 같아요.
칭찬의 위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칭찬을 제대로 쓸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칭찬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3분 안에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칭찬에 대해서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자,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론슨과 린다는 실험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칭찬 방법을 밝혀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 같은 네 가지 대화법을 시도했어요.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을 칭찬한다. 두 번째, 처음에는 상대방을 칭찬하다가 중간에 깎아내린다. 세 번째, 처음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다가 중간에 칭찬한다. 네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을 깎아내린다.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이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좀 깎아내리다가 중간부터 칭찬하는 거죠. 너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다가 사랑스럽게 가지않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는 정말 제멋대로 고분고만하지도 않고 마음대로지만 사랑스럽단 말이야. 라고 칭찬하는 것이 상대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긴다는 겁니다. 자, 앞에 소개한 마스시타 회장 역시 세 번째 전략을 쓴 거죠. 이번에는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그림자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칭찬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러자 공자는 그림자 칭찬이 좋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묻자 누군가 그러더군 자네는 꼭 크게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림자 칭찬 일종의 간접화법이죠.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오늘 이대리 기획서 작성이 아주 훌륭했다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 인상이 너무 좋대요. 직원들 사이에서 부장님 인기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칭찬하는 것보다 그림자 칭찬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이처럼 칭찬에도 요령이 있어요. 칭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꼭 그 얘기를 전해주세요.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3분 내에 비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처를 덜 주고 비판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은 체면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체면까지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제 꾸중하거나 비판할 때는 상대방 사람들이 없을 때 해주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일은 잘못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체면까지 깎아버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죠. 그러니까 빨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판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체면까지 깎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잘못 비판하게 되면 상대방은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보스턴 대학의 윌터 웨이스 교수는요,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조성 테스트를 한다면서 설문지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절반 학생들에게는 당신은 대단히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다라는 결과표를 나눠주고요.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당신의 지성은 평균치 이하다라는 결과표를 줬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작된 거죠. 그런 다음에 미성년자라도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설문지를 줬어요. 그 결과 앞서 평균 이하로 평가받은 학생들의 집단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반대 집단의 찬성표보다 배가 넘었어요. 내심 화가 났던 학생들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를 비판할 때는 작은 부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구체적인 비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서너 가지가 있더라도 한 가지만 하는 거죠. 한두 가지만. 그리고 막 이런 분이 내가 쭉 지켜봤는데 그동안 말이야 자자자자자자 그동안 밀린 거 다 해버리는 스타일.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많이 요새 자제를 합니다. 또 요즘 매출이 오르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가? 매출 부진의 원인이 뭘까? 위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어디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대안을 고민하게 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비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적절한 비판은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언가 합의를 찾으려고 한다면 지나친 비판은 삼갈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최대한 자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건설적인 견지에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비판해야 됩니다. 하루 1책 오늘은 3분역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한 권씩 책을 읽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